입국 공방입니다. 오늘 가죽 도구 영상은 새로 구입한 원형 촬영 세트와 사용하던 미니 촬영 세트입니다. 원형 세트 구성은 2cm, 2.5cm, 3cm, 3.5cm, 4cm, 4.5cm 세트로 구성된 제품입니다. 저렴한 세트들이라 튼튼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망치로 때리는 것보다 미니 핸드프레스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원형의 촬영이 필요해서 구입했습니다. 다음 제작 영상에 사용 예정입니다. 예전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미니 촬영 세트입니다. 여름을 보내면서 습기로 인해서 녹이 생겼습니다. 보시면 여기저기 조금씩 녹들이 많이 생겨서 녹 제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다양한 모양이 섞여 있습니다. 다양한 크기의 핸드폰 카메라 모양과 직사각형, 정사각형 등 작은 촬영들입니다. 저는 사용하는 것만 자주 쓰게 됩니다. 다이소에서 파는 녹 제거제입니다. 청수세미를 잘라두었습니다. 녹 제거제를 뿌려주고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. 녹이 난 촬영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골고루 뿌려줍니다. 청수세미를 이용해서 녹 제거 작업을 해줍니다. 녹 제거제 용액을 휴지로 깨끗이 닦아줍니다. 지퍼백을 이용하여 그리스 작업을 해줍니다. 자전거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스프레이 그리스입니다. 지퍼백에 뿌려서 지퍼백을 봉해주면 여기저기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. 10분이나 40분 정도 기다려준 후 그리스를 닦아주고 있습니다. 1차적으로 그리스를 닦아줍니다. 다시 한번 깨끗한 휴지와 면봉을 이용하여 구석구석 그리스를 닦아줍니다. 그리스가 조금 남아있어도 녹이 안 나고 보관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용할 때 조금 더 닦아서 자주 쓰는 촬영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름철 습기 때문에 새로 된 도구 몇 가지들이 녹이 생겼습니다. 이것 말고도 다른 도구들도 작은 녹들은 닦아주는 게 가죽에 묻어나지 않습니다.